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하루 생산량의 50%를 공적 의무 공급, 즉 지자체 등에 할당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%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.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% 이상을 우정사업본부, 농협중앙회, 하나로마트, 공영홈쇼핑,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.